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장소니까 제가 이 말씀을 마저 드리면 일자리의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일반적 정의를 우리가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보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편하고 쉬운 일 이런 걸 하면 보수가 더 많아요. 희한한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도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보수하고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보수가 같은 일을 한다면 사실 후자가 훨씬 더 높아야 정상이거든요. 이거 원래 전 세계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 편하고 쉬운 정규직은 보수가 더 많고, 비정규직이고 불안하고 더 힘든 일하고 일 많이 하면 보수가 더 적어요. 희한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점점점 양극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공 부분에서만이라도 최소한 저는 불안정에 대한 보수,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되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추가 지급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언젠가 민간으로 확산이 돼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도 좀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삶의 불안도 많이 줄어들 테고 실질적으로 일반적 정의가 실현이 되겠죠.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 그래서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니,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